지금 여기는 새벽이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피관입니다. 지금 여기 LA 공항인데요, 제가 이제 텍사스로 일 때문에 가게 돼가지고 오늘 새벽 4시에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벽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텍사스로 가려고 해요. 이제 비행기 타러 가요. 새벽 여기 지금 이제 보딩 시간 다 되거든요. 새벽 6시 정도 됐어요. 지금 이제 6시 반에 타거든요. 잘 다녀올게요. 바이. 다 앉아서 전화기만 보고 있네요. 검색대를 지날 때, 체크포인트 지날 때 우리가 겁을 먹게 되는 사람들이지만 알고 보면 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여기는 프로즌 요거트 아이스크림 파는 데구나. 아,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이렇게 공항에 사람이 많네요, 생각보다. 짠!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일이 끝나고 볼일 다 보고요, LA 가는 비행기 타러 왔어요. 그런데 여기 칵테일 바가 있네. 아유,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 피곤해. 정말 정신없이 보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정신없이 보냈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동네니까는 당연히 더 정신이 없고,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여기 사람들이 자기네 입으로 막 말해요. 자기네들 막 프렌들리하다고. 근데 너무 친절하니까 더 정신이 없고, 여기 사람들은 이제 제가 LA에서 왔다고 하니까 LA보다는 텍사스가 더 좋은 거라고. 다 그렇죠. LA 사람들은 또 텍사스 사람들이 오면은 LA가 더 좋다고 막 그러거든요. 게이트 30까지 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I just passed 22, 23. 이제 7 more gates to go가 남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 미국 사람들 되게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아, 이거 뭐냐? 이거 잠깐만요. 우리나라 거 아닌가? 이거 베네핏? 짠! 이런 화장품 파는 것 같은데? 그쵸? 뭐 이런 게 있다. 이거 우리나라 베네핏 이 브랜드가 있지 않았나? 아, 이렇게 해서 고장났네? 그래서 타코 델리도 있고, 뭐 있을 건 다 있네요. 짜잔! 제가 또 나왔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해요. 집에 정말 가고 싶고요. 너무 피곤해요. 쩔었어요, 피곤해. 그래도 사실 비행기 탈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 늦게 가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미안한 것도 싫어하지만 이렇게 뭘 이렇게 대낮부터 술을 먹고 그래, 사람들이. 맛있겠다 저거. 이 과즙 보여드릴게요. 이름도 참 텍사스답다.
라떼 헤이메이커 샌드위치에서 판다는데 되게 화려하네. 여기 보세요. 샌드위치 파는 집인데 저 앞에 생맥주 드래프트 보이죠? 브랜드가 다. 되게도 맛있게 먹는다. 너무 정신없이 일정을 보내서 지금은 정말 아까 저기서 생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처럼 나도 그냥 한잔하고 조금 물 샤워하고 그냥 쉬고 자고 싶네요. 근데 이제 니아랑 아리 보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려오지? 나를 잡고? 하나 둘. 이제 게이트 30까지 가면 저 앞에도 뭔가 먹을 게 팔아야 될 텐데. 자, 비행기 볼게요. 여러분 비행기 사실. 자, 텍사스 공항 오스틴 공항은 이렇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구나. 비행기 하늘은 저렇게도 넓고 그런데 우리는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그냥 싸돌아댕기며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제가 또 나왔죠? 그 게이트 앞쪽에 가서 정말 여유있게 이제는 좀 커피 마시고. 제가 우리 영상에서 커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커피를 되게 많이 마시는 줄 아시는데 많이 마시면 이제 두 잔 정도 마셔요. 왜냐면 요즘엔 많이 먹으면 예전 같지가 않고 자꾸 손발이 떨려가지고. 여기도 인테리어를 그래도 제법 그럴싸하게 해놨나요? 이거 뭐 이렇게 맥주를 많이 파는 거야? 맥주 먹고 자, 게이트 다 왔네요. 아, 나는 뭘 먹을까? 딴딴딴. 하나, 둘, 셋. 또 말을 안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했다. 아하하. 제가 또 나왔죠? 자, 먹을 만한 게 타코. 샐러드, 팝콘, 초콜릿 쿠키, 커피, 칩스, 맥주 뭐 이래 이렇게 있는데 뭘 먹을까요? 어디 앉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또 이렇게 남는 시간 수업하면 좋은데 어디로 갈까? 자, 빵순가? 아, 샐러드. 이거는 삶은 계란이 이렇게 하트쿠트고, 이거는 하트쿠트다. 이거는 치킨 샐러드가 이만큼 반. 저쪽에 가서는 딱인데? 썰기. 저는 마음의 결정을 내릴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을지, 커피를 마실지. 아우, 뭐, 그게 이렇게 많은데, 먹고 싶은 건 없네요. 너무 다 달고만 이런 거니까. 어떤 걸 먹을까요? 먹을 것 좀 같이 찾아주세요. 근데 이거 먹는 거보다 저 여러분이랑 같이 수업 좀 할게요. 괜찮은 장소를 찾았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바위에 앉아서 술 칵테일을 마실 수 있는데 지금은
커피를 서브해야 되는 손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앉아도 된대요. 아, 비행기는 8시 7분에 떠나요. 그리고 지금은 6시 49분. 보딩 타임은 7시 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은 7시 반까지. 그리고 저는 그룹 9이거든요. 그러니까 승객기를 탈 때 이렇게 그룹으로 나눠서 타잖아요. 너무 한꺼번에 우르르 몰리지 않게. 그러면 저는 맨 끝에 꼴찌로 들어가는 그룹이기 때문에 시간이 돼서 지금 한 40분 정도 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건? 그렇죠. 공. 공부를 해야겠지요? 잠깐만요. 제가 여러분이랑 공부하려고 생각날 때마다 써놓은 게 있어요. 보따리를 풀면은 어디 갔지? 여기. 이 낙서는 같지만 이게 낙서잖아요. 거의 수준이. 그런데 제 눈에는 이 낙서 중에 정리가 되어 있답니다. 옆에 신기하게 몸에서 냄새가 난다든가 신발을 벗고 있을 때 또 발냄새가 난다든가 이런 어떠한 냄새 때문에 몇 시간을 길게 비행을 해야 할 때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